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운전 습관을 에코드라이버로 하는 것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운전, 여유 있는 운전, 이것을 좀 계속 홍보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 팀 15개 팀과 운수업 종사자 15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참가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사전에 측정하고 38km 구간을 주행한 뒤 연비를 측정해 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를 걸고 왔죠. 그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참가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사이 윤성규 장관은 대회장 주변에 마련된 부대 행사장을 돌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때 윤성규 장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에코드라이브 가상체험관. 시험을 잘못했어요. 특별 경기를 앞두고 시뮬레이션으로 긴장을 풀어보는데요. 장관님, 빨간불이라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운전에 집중하는 윤성규 장관. 차선지 키우고 막 하는 거. 이게 엠블렘이네, 엠블렘. 오늘 장관님 오늘 저 연비 성적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네. 연비 1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1등 나왔습니다. 아 출발만. 아 21점 출력 나왔어요. 네? 고생하시고 박수. 시뮬레이션 주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특별 경기에 나섭니다. 윤성규 장관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리터당 25km를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출발하는 윤성규 장관. 과연 목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내 차량의 도움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 수장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친환경 운전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자기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 안내 장치를 확인하며 연료 절감도 틈틈이 확인합니다. 우리는 전체 연료 소비량 그 소비량에 대해서 운행거리에 대해서 운행거리를 나누면 신호 대기 시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돌고 결승점으로 진입하는 윤성규 장관. 과연 목표를 달성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에 경찰차가 가니까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오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잠시 후 경찰차 없으면 더 연비가 나오겠는데. 일상에서는 연비를 더욱 절감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은 삼가기.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만 하지 않아도 모두 친환경 운전왕이 될 수 있답니다. 속속 도착하는 대회 참가자들. 과연 친환경 운전왕의 주인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심사위원들은 연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급출발, 급가속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최종 우승은 휘발유 1리터에 19.7km를 달린 참가자에게 돌아갔는데요. 공인 연비인 리터당 12.1km보다 63% 높았습니다.
1등이 돼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주위 분들한테도 에코 드라이버에 대한 이런 거를 실천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연비도 아끼는 친환경 운전. 친환경 운전은 올바른 운전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